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서비컬 스파인을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경추 움직임을 평가할 때 특히 이제 굴곡, 서비컬 스파인의 플렉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데 사용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은 이제 뉴만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경추 2번에서 경추 7번까지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동안 항인대라고 부르는 누칼 리가먼트, 이 책에서는 이제 리가멘툼 누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이 경추의 움직임을 제한시킨다는 점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현찬 선생님들이 내가 경추 5번, 6번을 치료하고 싶은데 실상 환자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내가 환자 목을 치료할 때는 4번, 5번에 텐션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그 이상의 윗분절에서 이제 텐션이 걸리기도 하는 부분들을 종종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을 우리가 잘 응용하면 선택적인 분절 움직임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제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은 그린만 테크닉에 나오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통해서 직접 써드리는 이유는 책 추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펜으로 펜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1과 C2 이 분절을 선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좌측 그림에 보시면 경추를 30도 플렉션 시킨 상태입니다. C1, C2의 기능은 고유의 기능은 이제 회전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을 일으키려면 하부 경추의 사이드 플렉션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사이드 밴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이드 밴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뭔가 사이드 밴딩을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켜야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누칼 리가먼트입니다. 경추를 바로 놓은 상태에서 30도 굴곡을 시키게 되면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이 유발되게 되고요. 하부 경추에 그 긴장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사이드 밴딩의 제한이 됩니다. 이제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30도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부드럽게 환자의 목을 회전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양측이 대칭이나 균형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쪽에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바로 놓은 상태에서 쉽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 우리 인체에 있는 이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면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C1, C2에 대한 회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두 개의 MRI 사진인데요. 좌측은 거의 커브가 정상에 가까운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커브가 비정상에 가까운 사진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칼 리가먼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은 좌측에 있는 정상 커브에 가까운 목의 누칼 리가먼트의 긴장보다 월등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칼 리가먼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리가먼트가 수프라스피네토스 리가먼트입니다. 예. 극상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여기를 항인대 우리말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대의 긴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목이 C커브가 아니고 이제 일자 형태로 바뀌게 되면 후두골에서부터 시작해서 극상인대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인대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도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의 자세가 안 좋아서 목에 통증이 일어난다 말할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자세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대의 긴장이 간혹 경추에 통증을 일으키고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의 커브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적절한 도수치료가 된다면 인대의 긴장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긴장 또한 낮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인대의 긴장이 높다는 것은 결국 팽팽해져 있다는 것이고 하부 경추의 움직임 또한 제한 상태로 걸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부 경추의 움직임이 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일일이 다 떠먹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서 MRI를 보실 때도 좀 유추할 거리들을 더욱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요. C1과 C2에 대한 부분은 이제 플렉션을 사용해서 회전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C4-5나 C4-5 혹은 C5-6 이 부분을 우리가 슈파인에서요. 조금 쉽게 그리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촉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연차 선생님들께 질문을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랜드마크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환자가 바로 눕게 되면 아담스 애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쭉 내려오게 되면 해당 부분이 바로 C4와 C5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환자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스탠다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담스 애플의 팁이 C5와 C4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한 분절 더 내려가면 C5와 C6 사이가 되겠네요. 그 밑으로 더한 분절 내려가면 C6와 C7이 되겠죠. C4에서부터 C7까지가 가장 목에서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 또 이로 인해 생기는 래퍼드 페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아담스 애플과 또 거기에 따르는 해당 영역이 또 분절이 어느 부분인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스 애플의 위치와 또 여기 팁에서부터의 여기 라인.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손끝을 팁을 딱 촉지해서 파셋 조인트를 치료해 볼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점을 응용한 장면이죠. C6의 관절을 이제 촉지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담스 애플 팁이 여기 있고요. 쭉 내려가면 손끝이 조금 더 밑으로 나와 있죠. 제가 이제 그림만 책을 추천하는 영상에서 그림만 책을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이 이 책을 보면 좀 책을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겉돌 수만은 있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까지 살펴가면서 내가 직접 해보고 그걸 느껴봐야 되는 책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그림만 보고 그냥 이렇게 훑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세권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책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랜드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목을 촉진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이 방황하지 않고 해당 분절에 의심이 되는 부분에 움직임을 이제 수동적으로 일으켜 볼수 있는 것이죠. 글라이딩 시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점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C1, C2부터 해서요. 경추의 움직임을 우리가 평가해 보는 팁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이 왜또 중요한가 하는 점은
서비컬 스파인의 레퍼드 페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은 이제 C1과 C2에 대한 레퍼드 페인 영역이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자료 출처가 나와 있는데 서비컬 스파인의 후관절에 대한 통증 맵입니다. 이대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해당 논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아티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C1, C2에 보시면 지금 통증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높죠? 예, 이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부분도 생기기도 해요. 만져보면 압통이 굉장히 또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C2, C3와 C3를 보면 여기 이마 쪽, 눈썹 위에 이쪽이 두통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비교적 C1, C2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1, C2의 어떤 회전을 평가하면서요, 제한이 있는 쪽을 좀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통증에 대한 바스 평가를 해보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C3와 C4로 오게 되면요, 역시 두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95에서 100%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C3와 C4까지도 두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셨던 아담스 F를 사용해서 C5와 C6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되게 많고 또 중요합니다. 별표 5개를 제가 드리죠. 여기에 보면 어깨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 또 레바타 스카플라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치료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C5와 C6에 대한 디스펑션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어깨 라인으로 해서 팔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큐트로 내려오면. 그러면 이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증이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마치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통증이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 목을 돌리지도 어려운 그런 급성 통증이면서 동시에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증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디스크인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파세 조인트를 먼저 의심해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통증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목 움직임의 제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셋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 파셋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목 움직임의 제한도 있으면서 동시에 팔로 내려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파셋 조인트 캡슐이죠. 그리고 그 캡슐 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메니스코이드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메니스코이드가 있고, 이제 연골이 이렇게 있죠. 예, 동시에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이제 관절, 연골과 연골 사이가 이제 관절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디스펑션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메니스코이드가 찝히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게 오래 고착이 되면 디스펑션이 생기기도 하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클로즈드냐 오픈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클로즈드, 오픈디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시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명칭 자체가요. 메니스코이드가 찝힌 상태가 비교적 오래된 상태. 그래서 조인트 캡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후관절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메디알 브랜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어떤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C4-5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렉션을 가볍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오픈디드가 되었던 클로즈드가 되었던 약간 디스트랙션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글라이딩을 시켜보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켜보는 거죠. 디스트랙션을 동시에 적용하면서요. 왜냐면 이제 메니스코이드가 찝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목을 견인을 해주게 되면 더욱더 좀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치료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약간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글라이딩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환자가 느끼기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딩을 시킬 때 꼭 디스트랙션을 어느 정도 시킨 상태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아직 내가 좀 글라이딩이 서툴어요. 그러면 MET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그 누칼 리가먼트의 원리를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C4-5까지만 텐션을 딱 건 상태에서 살짝 디스트랙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에 MET를 적용하는 겁니다. 약간의 디스트랙션을 함께 적용하는 거죠. 자,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파셋이 닫혀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5-6의 파셋이 닫혀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라이딩을 시켜서 왼쪽에서 다시 한번요. 오른쪽으로 글라이딩을 시키면서 잠겨있는 오른쪽을 열어주려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글라이딩이 아니고 MET 자세만 잡아놓는 거예요. 왼쪽으로 라테럴 밴딩을 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라테럴 밴딩을 시킨 다음에 C5-6 그 분절 라테럴 밴딩을 시킨 다음에 배리어에 딱 오면 살짝 배리어에서 디스트랙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MET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MET를 한 3번 4번 반복하고 나면 훨씬 통증도 줄게 되고 RM도 증가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경추에 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팁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팔페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누칼 리가먼트의 텐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전과 관련해서 경추 치료를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좀 저하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댓글에 직접 저하고 소통이 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면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 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방문해 주시거나 DM을 주시면 최대한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경추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혹시 내일 치료를 하시면서도 경추 치료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적용되는 환자가 온다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좋은 경험이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독감 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열이 생기거나 발열이 또 나타날 경우는 네, 또 직장을 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이 점이 좀 염려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즐기는 치료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